방송과 박수가 필요합니다. 야 섹시하다 야 한번 더 할래? 어머나 박수 한번 치시사.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완순이가 말하는 거예요. 황순아 뒤로 돌아 있느라 너 나오잖아. 야 황순아 언니 한번 만지고 가셔도 된대요. 네 황순 아 만지면 되지. 황순아 돈을 받아 지집애야 돈 나오잖아. 오늘 내가 받을게 네가 몸으로 돌려. 그래 알았다. 혹시 뭐 저 원하시는 데 있으세요? 없죠? 네, 네. 자, 박수 한번 주시고. 아, 이성 되는데도 용돈 이거밖에 안 나와요? 완전히 영세민들만 만나, 거지들만. 우리만 거진 줄 알았더니. 아, 진짜로, 이 돈만 꺼내기가 이렇게 힘드네. 모든 거 재능을 보여주고, 어떻게 하면 즐거운 거 보여줄까? 아주 영구해, 영구. 오빠, 가요. 감사합니다. 아이 옷이 다 젖어서 안 뛰어 지라고. 어, 네 거구나 보니까 뽀빠라고 네 맘대로 놔주는 거 보니까. 알았어 알았어 안 따먹을게. 에이, 따먹으면 내가 오빠 말 따먹지 내가 여자를 뭐하러 따먹냐. 알았지. 봤나? 저 이런 거 좀 나와야지 내가 허리에 잘난 척하고 여자 이렇게 꽂고 그러건데 오늘은 허리에 꼽을 게 안 나오네. 허리에 꼽을 게. 자 어쨌거나 잘 보셨어요?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. 이제 용돈도 안 주고 박수도 안 쳐서. 네 엄마 이래도
돈만 돈만 뺏어먹을 만하지요? 응? 어디 가요? 네가 오면 안 될까? 이거 마이크 들고 있어. 네가 갔다 와. 스피커 때문에 오빠 이해 좀 하셔. 스피커 때문에 못 가니까. 아 세상에. 야, 내가 갔으니까 반 나눠 먹자. 찢어 먹어. 알았어. 자,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부터는 또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. 자, CD 사주신 분도 그렇고요.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단돈 만 원이라도 베푸신 분들은 예, 하나를 베푼 열을 받는다고 만 원 쓰신 분들 10만 원 벌 일이 생길 것이고 박수 한번 쳐주신 분들은 박수 열 번 받을 일이 생길 것이고 저한테 칭찬 한마디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칭찬 받을 일이 10가지 이상이 생기네. 자,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 잘 되시라고 지금 이번에는 저 분위기 있게 네, 신나는 노래도 했으니까 조용한 노래 한번 할까요? 우리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, 조용한 노래 뭐가 있을까? 화등! 그래요. 저 오빠는 화등밖에 몰라. 일단 저쪽 구멍에서 5만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화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러면 화등 하나 올려드릴게요. 자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박수. 보니까 아유 그지가 요 정도면은 아주 상급이지 안 그래요? 예, 솔직히 복을 못 치냐 가위를 못 치냐 장구를 못 치냐 궁뎅이를 못 흔드냐 노래를 못 하냐 약간 인물이 좀 딸려서 그렇지. 괜찮아요? 그래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서 할 동안 예 고마워요.
오빠 대고박 좀 줘봐봐. 고맙습니다. 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? 내가 해드릴게. 나는 이렇게 한 푼이라도 주시는 남자분들이 참 좋더라고. 예, 돈 많은 엄마, 나는 돈 많은 남자 싫어해요. 돈만 많은 뭐하냐? 나한테 안 줘 소용없지. 이게 단돈 만 원이라도 주는 남자가 좋아. 미운 사랑, 아 좋아요. 그러면 미운 사랑을 지금 이제 조용한 노래 불렀으니까 미운 사랑을 디스코 버전으로 한번 내가 불러드릴게. 예, 그 대신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면요,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물건 팔 일이 없네.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안 팔면 굶어 죽어요.